안녕하세요. 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 실버스톤입니다. 네, 루피반입니다. 2008년부터 캠핑 시작. 현재까지 400여 차례의 캠핑,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프로 캠퍼라는 걸 왜 소개 안 해주냐고.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구독. 그럼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우리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캠핑이었어.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을 남기려다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지. 그리고 나는 사진을 찍고 나는 글을 쓰고 그래서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 야, 친구끼리도 동업하지 말라던데 부부끼리? 그래서 맨날 싸워. 반다리가 오늘 두 분 오신다고 해서 게임 하나를 준비했다고. 바로 텔레파시 퀴즈! 지금 두 분 앞에 놓여진 국립공원 카드가 있을 거라고. 여름철 우리 도토리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국립공원 야영장을 반다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카드를 들어주면 된다고. 그럼 베스트 3부터 하나, 둘, 셋! 소백산 삼가야영장. 여기 삼가야영장. 이곳을 추천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삼가야영장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야영을 시작하고 나서 국립공원에도 야영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왔던 곳이 바로 이곳 삼가야영장이야. 그때도 이렇게 가운데에 계곡물이 흐르게 아이들이 놀기 좋게 참 잘 만들어놨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참 좋아해. 좋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국립공원 베스트 2위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뽑아달라고. 하나, 둘, 셋! 짠! 나는 오락산 용화야영장. 나는 오대산 소금강산 야영장. 내가 고른 오대산 소금강산 야영장은 계곡이 정비되어 있어서 참 놀기가 좋아.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매점도 있어서 물놀이 하다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아. 그리고 얼마 전에 철막도 생기고 그 다음에 카라반도 생기고 해서 뭐 다양한 캠핑족들이 거기서 캠핑하면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거든. 그리고 얼마 전에 먹은 그 소금강산 야영장 아침 도시락도 참 맛있었어. 반다리에게 강추. 그럼 실버스톤님은? 내가 고른 곳은 용화야영장인데 숲이 너무 좋아. 거기 가면은 소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이곳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돼 있어. 그리고 그곳은 텐트를 바로 옆에 계곡 옆에 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물에 비치는 야경이나 아이들이 노는 것도 좋고 텐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엄마도 아이를 편하게 그 놀게 하고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곳이야. 최고! 수로도 있고 거기도 진짜 계곡도 있어서 어른들은 진짜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어.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같이 골라보자고. 하나, 둘, 셋. 나는 오락산 닷돈자 야영장. 나도 닷돈자 야영장. 거기가 왜 1위냐고. 또 반다리 닷돈자 야영장 이름이 왜 닷돈자인지 아니? 이름이 참 재밌잖아, 닷돈제. 옛날에 거기가 하도 지역이 험해서 산적들에게 다섯 냥, 닷돈을 내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개였대.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멋진 야영장이 생겨가지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지. 계곡이 넓은데 거기서 뭐 보트 같은 거 띄워서 아이들하고 물놀이 하기도 참 좋아. 그리고 닷돈제 야영장이 지금 국립공원 야영장 중에 예약률 1위. 이래. 이리. 이래.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다고. 실버스톤님과 루피맘님의 추천 야영장이 올여름 폭주한다면 두 분을 다시 모시고 가을 야영장 추첨을 받아보겠다고. 한 번 더? 진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다리와 함께 외치고 끝내자고. 유키션 더 국립공원! 또 봐요! 또 봐요!